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직업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뭐 공무원, 뭐 사무직, 뭐 건설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아서 하면 너무 세세해서 하기가 힘드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 직업을 다루진 않고요. 자, 각 직업에서 공통된 뭔가 특징들을 뽑아내서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자, 본인 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술입니다. 자, 많은 직업이 이 술을 빼놓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대부분의 영업사원들도 좀 그렇고, 아니면 뭐 팀원들 사이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회식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분들, 막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자, 더블린 보건대학의 23년도 연구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높았다고 하고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이 폭주 타입이 비만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했습니다. 자, 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술을 마시면 뇌에서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에 영향이 가서 특히 살찌는 음식만 골라서 더 먹게 된다는 것이 일단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술의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느라 간에서 지방과 탄수화물 분해가 뒤로 밀려서 그렇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술을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안주를 꼭 같이 드셔야 되고요. 특히 육포, 회 등등 단백질 위주의 안주나 아니면 섬유질이 많은 뭐 채소, 샐러드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횟집이라면 당연히 뭐 회도 있고 메추리알, 당근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이 안주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많이 제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뎅탕을 먹는다. 그렇다면 거기서 계란을 좀 먼저 건져 드시고 국물만 조금 드시고 나머지 탄수화물 종류는 좀안 드시는 게 낫겠죠. 곤약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좀더 많으니까 뭐 그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날 해장도 꼭 해야 알코올 분해에 악영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해장도 꼭 하셔야 되는데 해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온도는 따뜻한 곳으로 드셔서 소화기도 보호하고 이 신진대사 활성화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2번, 국물 종류로 수분 공급도 해주시고 소화도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탄수화물하고 지방 섭취는 최저로 해주시고 그리고 4번, 숙취해소에 필수적인 전해질, 비타민 등등의 공급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콩나물에 들어간 아스파라긴산처럼 이 숙취 성분 함유된 것이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 걸 먹다 보니까 콩나물 해장국, 북어 해장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야간 근무가 껴있는 분들입니다. 자,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나 뭐 입원실 간호사분들도 있죠.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야간 근무가 규칙적으로 뭐한 주는 주간 근무, 뭐한 주는 야간 근무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가는데 간호사분들은요, 막 이틀은 주간, 막 하루는 야간 당직, 또 3일은 뭐 주간 이렇게 완전히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가 문제일까?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대학병원의 20년도 연구를 보면요. 야간 근무자는 복부 비만이 될 가능성이 3배나 높았고요. 또 체중, BMI, 허리둘레가 모두 일반 사람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 이건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날씬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도 줄여주고 살도 빠지게 해주는 다이어트에는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살을 빠지게 해서 날씬 호르몬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수면에 문제가 생겨서 이 녀석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 다이어트에도 안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야간 근무를 하긴 하더라도 내 생활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통 야간 근무하게 되면 아우 어차피 뭐 야간 근무하는 거뭐 그냥 어차피 다 망했는데 막 이러면서 밥도 아무 때나 먹게 되는데요. 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야간 근무할 때도 내가 일어났을 때 밤에 일어날 텐데 그때부터 아침 일단 아침 먹어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식사를 제 시간에 딱딱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24시간 생산직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뭐 그나마 뭐한 주는 야간, 한 주는 주간 이런 식으로 근무표가 딱딱 이제 규칙적으로 나와서 그나마 좀 규칙적인데 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또 근무표가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거 뭐 규칙적이라니까 쉬운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내가 거기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딱딱 먹어주는 거를 항상 좀 이렇게 버릇을 들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또 야간 근무 특성상 우리가 먹을 게 고지방, 고탄수, 고칼로리밖에 보통 없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만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 자, 치킨집이 밤에 열지 아침에 열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건강한 음식들은 대부분 낮에 열지 또 밤에는 안 열죠. 내가 만약 야간 근무를 해서 밤에 뭔가 먹어야 된다면 살이 덜 찌는 음식들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체 활동량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무직이 사실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자, 어바인 대학의 10년도 연구에 따르면, 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만율이 훨씬 높았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생각을 좀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량이 적어져서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쓰는 칼로리 전체에서요, 활동량과 전혀 상관없이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쓰는 총 칼로리를 TDEE,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라고 하는데요. 자, 이 TDEE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을 때 뇌, 소장, 대장 등의 신체 기관을 돌리는 칼로리인 RMR, Resting Metabolic Rate입니다. 자, 그리고 이 TDEE의 또 다른 10%를 차지하는 게요, TEF, The Thermic Effect of Food라고 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예요. 음식도 누가 뭐 대신 소화해 주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활동량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는 에너지가요, 전체 하루 쓰는 에너지의 무려 70%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30%에서 뭐 운동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일반인은요,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를 않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의 18년도 연구에 따르면, 자, 500칼로리 소모하는데요, 68kg인 사람이 최소 90분을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30분간 전력으로 질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몸을 움직여서 빠지는 칼로리가 애초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활동량이 적으면 왜 살이 더 찌는 걸까? 이 운동량보다 훨씬 더큰 문제가 있는 게요. 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특히 달달한 간식을 더 많이 먹습니다. 자, 아마 사무직이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후 3, 4시쯤 찾아오는 이 탕비실이나 간식의 달콤한 유혹. 자, 이걸 안 먹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만 딱 드시고요. 이 간식을 뚝 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식이 자꾸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자, 칸사스 의대의 22년도 연구를 보면은 이 가만히 앉아서만 일하는 게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등을 부추긴다고 하죠. 자, 이런 심리적 문제를 풀려고 자꾸 안 좋은 간식이 당길 수도 있어요. 막 달달한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사무직이더라도 자꾸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스트레칭도 하고 몸좀 움직여주고 또 앉은 상태에서도 수시로 좀 스트레칭 이렇게 계속 일하면서 계속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점심 먹고 산책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업별로 다를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알아본 술, 야간 근무,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자, 이것들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계속 밖에서 돌아다니는 뭐 외근직이라서 뭐 외식을 자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업무 스케줄이 불규칙해서 생활도 완전 불규칙하다. 아니면 뭐 본인이 요리 관련 일을 해서 뭐 간을 보거나 맛을 계속 봐야 된다.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관두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어차피 반대로 이 살찌는 원인을 찾아보면요. 거의 80-90%가 이 직업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안할순 없잖아요. 뭐 영업하시는 분한테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리하니까 포기해라. 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시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 같아도요, 이게 하다 보면 살은요,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지기 때문에 가장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요, 봄이 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빼멘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